여기를 일부러 변속을 해놨어요.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의도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 보면 원래 노래가 168이에요, BPM이. 근데 요 구간만 84죠. 따따따따따따따 요 부분만. 그래서 약간 요 구간이 잠깐 비트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숨 고르는 부분.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좀 변속을 의도했는데, 여기를 좀 그럼 어렵게 바꿀까? 그러면 약간 19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여기를 약간 좀 허리 틀기를 좀더 어렵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19가 돼. 여기가 요 틀기 구간이 그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원래 싱글 18이 여기부터 폭타가 나오거든요. 여 구간부터 폭타가 나오는데 여기를 조금 어렵게 하면 그럼 19가 돼요. 그러면 19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패턴을 좀 바꿀게요. 여기 패턴을 한 폭타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19를 만들 수 있어. 여기 여기는 좀 놔둘게요. 여길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폭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9가 돼요. 오케이, 이제 19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만 그러면 보여줄게요. 마지막 부분만 딱 보여주면 될것 같아. 여기. 여기부터 폭탄. 마지막에 그냥 좀 폭탄을 좀 길게 늘려버렸어요. 근데 허리를 틀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19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따르따르따르따르따르 하여간 그 여기 컨셉은 허리를 약간 잠깐만 내가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하여간 일단은 허리를 틀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19를 만들었어요.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19로 책정. 나온다. 마지막에 마지막을 좀 폭탄을 늘려버렸어요. 1에서 19. 아니면 마지막에 사 아니야 마지막에 그 화살표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갈 수가 없어. 아, 이거보다 폭탄을 어렵게 가라고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넣어야 되나? 아니, 뭐 더블 클릭 패턴을 추가를 하면 쉽고. 아니면 그리고 여기 말타기를 조금 더 어렵게 가도 되기는 해요. 베토벤 바이러스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아, 그 어, 베토벤 바이러스.
그러면 여기를 좀더 어렵게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가요, 더블 20까지 있어요. 잠깐만, 그 오신 분들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자,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3노트로 바꿔. 여기를 겹밟기로 바꿔버릴 거예요. 겹밟기로 바꿔버려야지. 아니다, 그냥 따라다. 근데 이거 겹밟기면 너무 막 난해해질 것 같은데. 아휴, 어렵다. 이렇게? 이거는 그 닥터엠에서 착안했어요. 닥터엠의 그 끝부분이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붙는 그 받는 패턴이 있거든요. 닥터엠 W16에 그거를 좀 착안을 해야 될것 같아. 지금의 방법으로서는. 그 더블 스텝 더블 16 끝날 때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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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있잖아요. 예. 네. 여기 말타기를 그 패턴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속으로 낚아놓고 여기 변속으로 낚아놓고 따라탓 따라탓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빼버리면
그리고 그 더블 18도, 예, 싱글 18도 여기부터 폭타거든요? 여기부터는 허리 틀기가 가미된 폭타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몰라 패턴상으로는 19는 좀 애매할 수가 있긴 한데 아뒷아 뒷부분만 보여달라고요? 스크롤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부터 갈게요. 말 타면서 허리틀어야 돼요. 여기도 허리틀을 허리 꺾는 데 있어요. 여기 허리틀어야 돼요. 이렇게 끝나요. 응. 그럼 19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닥터 M식으로 그딸그두 말타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아그 오락실에서 펌프 방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폭타 구간을 그러니까 싱글 18의 마지막 그 폭타 길이만큼으로 폭타를 그냥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9가 되는 거지. 와. 솔직히 그거는 19, 17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와. 저장. 자, 다시 한번 풀로 한번 쫙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는요, 이거는 레벨을 뛰어넘어가지고, 그거는 이게 말탈때 차라리 그 그냥 그말 타기를 할때 차라리 그냥 그 고스트 스텝을 넣어가지고 떠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 고스트 스텝을 다 넣어버렸었으면요 그 고스트 스텝을 다 넣어버렸었으면 그러면 그 내가 그 보여줬던 그 패턴에서요 진짜 막그막 그냥 떠는 게 아니고 막 허리도 틀고 막 떨고 막 해야 되니까 그 그랬으면 아마 22가 됐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싱글 21은 그렇게까지 허리 틀기가 많진 않거든요. 그냥 죽어라 달리는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 싱글 21은 죽어라 달리는 건데 그 하여간 이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만들면요 내가 못 깨요. 내가 못 깨. 그러니까 내가 UCS를 만드는 한계가 20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21은 처음 만들어봤을 때 그것만 21인 거고 왜냐면 그건 더블 23을 싱글화 했기 때문에 그건 21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상은 어렵게 못 만드는 이유가 내가 못 깨요. 내가 못 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로 한번 쫙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사이트에 올리려고.
이거 10원 정도는 다시 찍어야겠다. 아 잠깐만 살짝 더한 군데 너무 평범하다 싶은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따따따라 따 더 어렵게 만들었어. 여기도 그 패턴을 도입했어. 아, 여긴 안 돼요? 힘 빠져? 아니요. 더는 안될 거야. 솔직히 아직까지는 20까지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더는 추가 안할 거예요. 그래서 19. 아이씨. 원래 이거 한17 정도로 만들려고, 16에서 17 정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이 말타기 패턴을 해보니까 19가 돼버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 그렇게 떨어서 18인데 그렇게 떨기 패턴이 많은 거는, 어우. 하여간 뭐 그래요. 그리고 그 어나이얼레이터 그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이거 일단 저장해 놓을게요. 그 메소드 관련해서 그 이제 싱크를 수정하는 김에 아예 변속을 살짝 바꿨어요. 그아 잠깐만. 그럼 이거 폴더를 마타도르를 17이 아니고 19로 저장해 놔야지. 결국 19가 되네. 자, 메소드 하나 보여줄게요.
그 오디오 열고 여기가요 변속이 일부 좀 수정이 됐어요. 싱크 맞추는 김에 스텝 패턴은 안 바꿨어요. 스텝 패턴은 안 바꾸고 변속만 바꿨어요. 왜냐면 그 변속을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좀 내려보면요. 여긴데? 이걸로 바꿔서. 그, 여기는 똑같은데, 원래 그, 배속 2분의 1이, 여기부터 시작이었어요. 배속 2분의 1이 여기부터 시작이었었는데, 배속 2분의 1 시작을 여기부터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원래 여기도 그 배속이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이었었는데, 요 부분을, 요 분이 허리를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요, 내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헷갈려서, 내가 하도 그못 따라갈 거 내가 자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변속을 좀 유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속이 살짝 수정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갈리는 부분. 펌프 그 유저 커스텀 스텝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17. 19보단 쉽잖아요, 솔직히. 이 패턴은. 그 후반에 17 아니라고요? 후반에 어느 정도 같아요? 이거 19보단 쉬워요, 확실한 거는. 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17인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 이거 스텝의 핵심은요, 느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상관없어. 그쵸,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컨텐츠죠?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인 것만, 리듬 게임 겸 생활 스포츠예요. 처음에 일부러 느리게 시작해요.
여기 허리 틀어야 되고요. 여기가 힙스윙이에요, 사실. 노래 패턴 알아야 돼요. 여기를 배속을 좀 그냥 올려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별풍선 미션 그런 거 있어요. 그 이제 그 사실 뭐냐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데서 방송하는 분들은 막 그 만약에 그 보고 싶은 신청곡 레벨 스텝이 있으면요 좀 일정 금액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 금액을 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일정 금액을 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쏘면 그 어떤 스텝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사람이 약간 이제 그 약간 하는 거. 근데 이제 레벨이 좀 높으면 어느 정도 좀 더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느샌가 그 불문율이 좀 생겼어요. 어느샌가 그런 불문율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모바일 방송할 때요, 이제 요즘은 그 모바일 화면에 자막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자막 이동이 안 돼요. 그 자막 그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좀 이동을 해놓을 수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어디 딱 이제 잘 보이는 데다가 써는 거죠. 그 뭐냐, 근데 그러면 사실 그래, 너무 지나친 약간 그런 유도 같이게 들릴 것 같이 하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그 레벨 얼마에서 얼마 사이 해가지고 그몇개빵 해가지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나는 그래서 그 게임하는 방송, 그 방송에서 게임하는 BJ들이 막 그런 그몇개빵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방식은 솔직히 좀 위험하잖아요. 코인만 나가잖아. 하여간, 아니 VOD 컨텐츠는 내가 올려요 일부러. 그 원래 이제 녹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 실제로 내가 플레이하는 것들을 녹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 스텝 연구 차원에서. 그래서 화면 위주로 찍는 거는 딱 스텝 패턴 연구하는 거고, 이제 딱 플레이하는 자세로 찍는 거는 그 플레이하는 자세를 찍는 거는 이제 한이 정도 실력은 된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사실 아까 이분 여기 같이 갔다 왔는데, 내가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다시 보기 남겨놨네. 대회 데뷔 연습. 왜냐면 지정곡 위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정곡 위주로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일부러 다시 보기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연구하려고. 해가지고 어차피 나는 뭐 그냥 가서 자리 채우는 게 목표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정곡 스텝 좀 훑어보다가 약간 체력 안 배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일부러 그냥 지정곡 감만 잡고 그거보다 좀한 단계 낮은 스텝 뭐 이런 거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연애용자 내가 17자를 처음 올릴 때 그랬거든요. 이거 S 받으면 애인 생김 했는데 S 받았어. 아, 근데 저는 원래 주 컨텐츠가 교육하고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으로 보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몸을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이거 스포츠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방송 카테고리도 스포츠 일반이에요. 방송 카테고리도 스포츠 일반으로 하는 거고요. 예. 스포츠 맞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어느 정도 센지? 자, 이거 보여줄게요. 뭐야? 근데 아까 이거는 아까 그분 방송에서는 내가 S를 받았거든요. 원래 이거 S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정작 어려운 거다 밟았다니까. 약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팔자예요. 그래서 사실 더 빡센 거 보여줄게요. 이게요, 대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대회 갈라쇼 한번 보여줄게요. 에 갈라쇼 결승전을 보여줄까? 갈라쇼로 보여줄까? 결승전 3차전 보여줄까요? 갈라쇼 보여줄까요? 아직 원본 내가 안 지어가지고. 아, 그리고 저 스포츠 중계도요. 스포츠 중계는, 아, 1950 27 하지 말고 신앙 풀송하자고요. 네, 이게 결승전 3차전이었어요. 참고로 왼쪽 선수가 1차전에서 다리에 좀 쥐가 났음을 좀 감안을 하고 봐주세요.
근데 근데도 천콤보 넘었다? 근데도 천콤보 넘었어. 그거 좀 감안을 하고 봐주세요. 그 왼쪽 분이 살짝 지금, 그러니까 차상규 씨도 그 차상규 씨도 콤보 계속 있다가 막판에 콤보 끊겼잖아요. 나 이거 처음에 이걸 그 4차전 가는 줄 알았어. 4차전 가는 줄 알았어요. 4차전이 캐논 디풀송 W24였죠. 자, 이제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밟았어. 네, 그것만 해요. 이게 레벨이 24예요. 달린다.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4차전 가겠는데? 2절? 2절. 여기까지 한 4차전 갈 줄 알았어요. 와! 이제 3절이에요. 와, 부상초월이다. 이제 3절이에요. 4차전 갑니다, 이거. 자, 이제 하이라이트. 우와.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콤보 끊겼어. 끝나겠다. 근데 이 노래가 길어서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그 풀송 18 있잖아요. 어디서 게이지가 0% 됐냐면요. 여기 달리는 데서 여기서 좀 은근히 길잖아요. 여기 하이라이트. 그래서 여기서 그 롱노트 들어가기 직전에 게이지가 0이 됐어요. 거기만 번졌으면 나 깰 수 있었는데. 아케이드는 그냥 깨고 있어. 이거 S집 봐야 되겠다. 마지막!
S 나와서 지금 다들 놀라. 사천 콤보가 더 멋있어. 우와, S가 보다. 사진 찍고 있죠. S 나왔다고. S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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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거 그 태동이의 싱글 16 만들었던 그 인덱스 씨가요. 그거의 더블 버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롱노트 콤보는 조절을 안 해놨는데 그 뭐냐 다른 분 방송에서 나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볼래요? 더블 17이에요 싱글 16의 더블 버전이에요. 겁나 힘들어 이거. 좀 이진 좀 써줘서 좀 하프 더블로 해주지 왜 또 풀 더블로 해줘가지고 힘들어. 이게 하프 더블이었으면 아마 17이었을 거예요. 근데 풀 더블이라서 17이 아니야. 지쳐서 그냥 대충 했어요.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 롱노트 콤보 아직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싱글 16의 더블 버전이래요. 더블 17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이게 하프 더블이면 17이거든. 하프 더블로 했었으면 아마 17 정도 줘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점프를 하면서 체중 이동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몰라. 이거를 만약에 하프 더블로 만들었었으면 아마 17이었을 거예요. 하프 더블이었으면 17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18 아니면 19는 줘야 될 것 같아. 하여간 체감은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더블도 18까지는 웬만하면 좀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구요. 아 맞다. 그리고 그리고 블랩 15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나 보여줄까요? 아 그때 봤을라나? 못 봤을라나? 그 대회 전날에 대회 전날에 찍은 것 중에 자 이거 버튼 5개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원래 이거보다 쉬운 더블도 하프 더블이에요. 내가 해봤어. 나온다. 말타기. 허리 틀어야 돼요. 여기 폭탄.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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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가 아니야, 이거. 이게 15예요. 이게 15래요. 이게 NX2 때 나온 스텝이거든요. NX2 때 그 나이트메어 스텝인데, 예. 하여간 하프 더블의 약간 변형, 하프 더블의 변형이라서 많이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겁나 아까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겁나 아까운 거. 프라임 싱글 16. 끝까지 보세요. 이거 끝까지 봐야 돼. 자, 하나 파반나 하나 더 보여줄게요. 싱크 테스트 끝났어. 파반나 하이라이트. 나온다. 1미스 났어요. 1미스. 아, 그리고 파반느 20 싱크 테스트 완료. 이게 파반느가 뭐였더라? 잠깐만요. 내가 그 파일을 좀 대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어, 이거네요. 파반느. 파반느 테스트 끝났어요.
나온다. 이거를 그 같이 테스트한 분이 S를 받았어요. 볼래요? S 나왔어 이거. 바로 맞나? 아 이거 아니구나. 이 영상 이분도 해봤어요. 나온다 이제.